두 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올해 시험은 편하게 나올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야기 안 아니 그게 아니라 올해 3월 달에 감평 1차 시험 보고 7월 달에 2차 시험 봤었는데 감정평가사 시험은 2차는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이게 난이도 이야기를 할 필요 없는데 감정평가사 1차 시험에 합격률이 44.6%이거든요. 예. 그리고 7월 달에 지난주에 토요일 날 봤던 게 주택관리사 시험인데 주택관리 시험도 작년보다 좀 엄청 많이 쉽게 나왔습니다. 예. 작년에는 관리사 시험이 한 13% 정도 합격률 있었으면 중개사 시험은 1차 합격률이 16%. 관리사가 최종 그게 아니라 좀 난이한 게 많습니다. 회계가 들어가는 과목이다 보니 회계 들어가면 시험 다 어렵습니다. 근데 작년하고 비교하면 관리사 시험이 엄청 좀 쉽게 나온 편이고요. 그리고 아마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감평 시험도 어려웠고 관리사 시험도 어려웠고 우리 시험 직전에 치렀던 수능 시험도 불수능이라 해서 어려웠고 결국 우리 시험까지 다 어렵더라고요. 근데 지금 전반기에 보게 되는 두 개 시험이 좀 난이도가 평이하게 나왔습니다. 대신 아예 내용 모르면 손 못 대는 건 마찬가지겠지만 어느 정도 공부해 나가시고 꾸준히 해 나가시게 되면 좀 편안하게 시험 치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예상하건대 조만간 시험 볼 수능 시험 올해 불수능이라는 이야기 절대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도 좀 편하게 치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별로 좋은 이야기가 아니었나 봅니다. 네, 내년에 선거가 있겠다 보면 선거 전에는 좀 시험 난이도를 풀어주는 게 일입니다. 그래서 올해가 좀 공부하기 딱 좋은 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점쟁이처럼 이야기 드렸는데 별로 감흥은 없으십니다. 240페이지에 17번 문제에 대해서 그냥 지나가십니다. 틀린 거 찾도록 돼 있는데 얘는 그냥 지나가십니다. 다만 1번만 잠깐 보시게 되면 같은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 상환의 변경의 경우 건축물 내장 기재사항 변경 신청해야 한다. 같은 시설군 안에 같은 용도의 경우에는 기재사항 변경 신청마저 생략하게 됩니다. 그리고 3번을 잠깐 보십니다. 이의 경우 용도 변경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합이 500제곱미터 미만으로 대손에 해당되는 공사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부터 아니하는까지 보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용 승인 받을 필요 없다. 그 의미라는 것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18번 제기십니다. 18번 보는 거 아닙니다. 19번 절대 보지 마십시오. 20번 절대 하는 거 아닙니다. 시험에 안 나오는 건 안 하시는 게 제일 낫습니다. 242페이지 보시게 되면 1번 찾으셨죠. 건축법령상 건축물 관련 용어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 초고층 건축물이란 층수가 3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의 건축물을 말한다. 맞다, 틀리다. 틀립니다. 얘는 고층 건축물이지 초고층 건축물 아니죠. 50층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2번입니다. 지하층이나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지표면 아래 줄쳐놓습니다. 로서 동그라미 놓습니다. 바닥의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3분의 1 넘는 것을 말한다. 2분의 1 이상을 말합니다. 2번 틀립니다. 3번입니다.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한 공작물 중에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을 말하며 이에 딸린 시설 경종을 일 때는 소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딸린 시설물은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도 모두 건축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준초고층 건축물이란 고층 건축물 중에 초고층 건축물 아닌 것 말한다. 맞다 틀리다. 맞습니다. 그래서 법률 용어에 준이란 말이 나오게 되면 뒤에 나오는 용어를 부정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4번 옳은 지문입니다. 그리고 리모델이란 건축물의 노화를 억제하거나 기능을 향상하기 위한 대수선, 일부 증축, 재축하는 것을 말한다. 재축이란 말 대신 개축 들어가 줘야 되죠. 우리 다시 한번 보십니다. 현재 건축법과 관련되어서는 적용 범위에서 건축물에 관한 내용으로 건축물의 개념을 정의하게 됩니다. 토지에 정착한 공작물 중에 지붕 있는 것을 건축물이라 하고 이러한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을 건축물이라 취급하게 됩니다. 저 시설물보다 한 단계 발전되어 있는 공작물이 건축물에 딸려 있다고 하면 그 공작물도 건축물로 취급되는 겁니다. 시설물과 공작물을 비교하게 되면 더 포괄적인 개념은 시설물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건축물과 분리되어 있는 공작물로서 안전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공작물은 시군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용담 4광 8고 5태라는 말 기억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2m 초과하는 옹벽 담장 4광, 3m 초과하는 광고탑 광고판 8고, 5m 초과하는 고가 수조 5태, 5m 초과하는 태양광 발전 설비. 우리가 못 본 것이 있다고 하면 6m 초과 시에 축조 신고 대상이라는 것만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건축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축법 적용을 배제하는 5가지 건축물로 대지 아닌 곳에 건축되는 건물이라면 건축법 적용하지 않습니다. 철도계도 선로부지 안에 각종 운행 관련 시설, 기차역이라 분류는 철도시설은 건축법 적용 대상이라는 것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통해 증수시설, 하천구역 안에 소문 조작실은 건축법 적용하지 않고 지정 가정문화재 기억나십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박스를 이용한 간이 창구로서 공장 용도에 이동시운 것은 건축법을 배제하게 되는데 그 컨테이너 박스가 간이 창구가 아닌 주거용이나 또는 공사 현장의 사무실로 사용하게 된다면 건축법 적용 대상이 되길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구성 등에 관한 내용 보시는데 얘는 매년 두 문제 정도가 시험에 출제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건축물을 비교하는 것으로서 고층 건축물과 다중 이용 건축물 그리고 특수 구조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각각 구분하게 되었을 때 고층 건축물은 층수 또는 높이 둘 중에 한 개 요건을 갖추게 되면 고층 건축물에 해당하게 되고 다중 이용 건축물은 건축물의 용도와 관계없이 16층 이상인 때는 모두 다중 이용 건축물이 되게 됩니다. 특별히 소방과 관련된 건축물이라면 11층 이상입니다. 불났을 때 화재와 관련된 안전기준 적용하게 되는 소방과 관련된 건축물은 11층 이상인데 우리 헬리포트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시다면 헬리포트는 11층 이상의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의 층의 바닥 면적합이 1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평지붕일 때 헬리포트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층은 항상 불과 관련된 층수라고 각각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구성 요소와 관련되어 지하층이라는 것 방금 확인하셨고 발코니란 말 우리 기억하셔야 됩니다. 전망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부가적으로 설치한 것으로서 주택에 설치한 발코니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때 거실, 침실, 창고 용도로 변경할 수 있다. 그래서 아파트에 설치한 발코니를 침실, 거실로 확장 공사할 수 있는 것은 건축법상의 이 규정 때문이라는 것만 구분해놓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을 구성하는 구조로서 주요 구조부와 부속 구조물을 함께 보실 수 있는데
여기 주요 구조부는 내력벽, 기둥, 바닥, 보 등의 수직, 수평 구조를 주요 구조부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하층 바닥의 기호는 주요 구조부 2단이다. 아닙니다. 지하층 바닥은 주요 구조부 아니라는 것 구분하시고 여기 주요 구조부와 관련되어 지붕, 틀이 주요 구조부이지 지붕 자체는 주요 구조부가 아닙니다. 그리고 부속 구조물은 환기시설물, 환기구를 부속 구조물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건축물의 크기와 관련되어 규모에 관한 문제로서 건축 면적과 연면적, 높이, 층수에 관한 사항들을 각각 다루게 되는데 외벽 중심선이란 말 쓰게 되면 건축 면적,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의 바닥면적 합을 말합니다. 용적률 산정 시에 연면적에서 제외시키는 것으로 지하층, 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 이러한 것들은 용적률 산정 시에 연면적에서 제외된다라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바닥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의 벽 또는 기둥의 구획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을 바닥면적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파트까지 해놓으시면 최소 두 문제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건축물 관련 행위를 우리가 함께 공부하시면서 허가권자가 관할 관청이 될 수 있는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그리고 시군구청장이 관할 관청이 될 수 있는 용도 변경에 관한 사안들을 각각 살펴보셨는데 여기 대수선은 벽 3, 계단 미관입니다. 그래서 벽 4개 나와야 됩니다. 내력벽과 외벽 마감 재료에 있어서는 증설 해체하거나 벽면적 30m 이상 수선 변경하는 것을 대수선이라 하고 방어벽, 다가오사택의 경계벽, 증설 해체 수선 변경하는 것을 대수선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숫자 3은 기둥보 지붕틀과 관련되어 각각 증설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변경하게 되면 대수선에 해당된다는 것 기억하시고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입니다. 5개 계단은 해당상 없다라는 것 확인하시고 미관 지구까지 살피시는 게 일입니다. 그리고 용도 변경과 관련되어서는 사용 승인 이후 문제라는 것 파악하셨다면 저 용도 변경을 상위시설군으로 용도 변경하는 때는 시군구청장에게 허가 받아야 되고 하위시설군으로 용도 변경하면 신고 대상이며 같은 시설군 내 용도 변경을 하면 기재상 변경 신청 대상인데 특별히 같은 시설군 내 같은 용도라고 하면 기재상 변경 신청마저 생략한다라는 것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용도 변경과 관련되어 공사를 소반하게 되었을 때 건축사의 설계, 사용 승인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올해 시험에 나올 게 있다면 사용 승인 파트입니다. 작년에 설계에 관한 사항들을 잠깐 다룬 적이 있기 때문에 사용 승인도 구분하셔야 됩니다. 우선 설계는 용도 변경 대상 중에 허가 대상으로 바다 면적합 500m 이상일 때 건축사의 설계 필요로 하고 사용 승인은 허가 또는 신고 대상으로 바다 면적합 100 이상일 때 사용 승인 필요하는데 특별히 500 미만으로 대수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 승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거기까지 봐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적용 범위와 관련되어 이 파트까지 계속 반복해 보셔야 됩니다. 얘는 하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 1번 242페이지의 1번 문제는 해결되신 겁니다. 2번입니다. 아, 2번 지키십니다. 지하층에 해당되지 않는 것 찾도록 되어 있는데 그냥 아마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냥 한번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3번 건너뛰십니다. 3번 건너뛰십니다. 4번 찾으셨죠? 건축법령상 주요 구조에 해당하지 않는 것만 모두 고른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억. 지붕틀은 주요 구조 2단이다. 입니다. 주계단? 주요 구조입니다. 사이기둥은? 아닙니다. 지하층 바닥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요 구조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거 잘못 읽으셔서 주요 구조부로 짝지어진 것. 기억리언을 답으로 체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얘는 아닌 것 찾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디귿, 리을 조합되어 있는 3번을 답으로 하십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건축 분용상 주요 구조부에 해당하는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이기둥, 작은 보, 차양 해당상 없습니다. 4번 지붕 틀은 주요 구조부입니다. 5개의 계단은 주요 구조부가 아니다. 그래서 답을 4번으로 해놓습니다. 6번 함께 보십니다. 용어정에 관한 설명을 쓰인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 발코니란 건축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 공간으로 전방 휴식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지 설치하는 공간을 말한다. 1번 맞습니다. 그래서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이 말 보면 발코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이야기입니다. 2번입니다. 고층 건축이란 층수가 3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의 건축을 말한다. 맞고 3번 초고층 건축이란 고층 건축물 중에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의 건축을 말한다. 맞습니다. 4번 준초고층 건축이란 고층 건축물 중에 초고층 건축물 아닌 것을 말한다. 맞고 5번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m 이상인 건축물은 특수구조 건축물이다. 특수구조 건축물은 기둥 간의 거리가 20m 이상이거나 차양의 돌출 길이가 3m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근데 얘보다 더 중요한 개념이 우리 방금 보셨던 2번, 3번 고층 건축물과 초고층 건축물 얘들만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만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 시험에 30층 미만이고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은 고층 건축물에 해당한다? 앞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높이가 120m 이상이면 고층 건축물의 요건은 충족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지금 보셨던 지문과 달리 이렇게 변형되어 나오더라도 얘는 고층 건축물에 포함된다, 속한다, 해당한다 그런 표현이 나오게 되면 옳은 지문입니다. 취진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리고 7번입니다. 건축법령상 다중이용술에 해당되는 용도 아닌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 나올 일은 없겠지만 여기 다중이용축물 보면 종종 우는 판문숙이란 말 기억나시겠습니까? 종종 우는 판문숙 기억나신다면 1. 관광휴게시설은 해당상 없다. 우리 위관 장교 노동이란 말 기억나십니까? 유락시설, 관광휴게시설, 장례시설, 교육연구시설 표정이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여기 다중이용건축물은 16층 이상이거나 바다 면적합 5,000제곱미터 이상의 종종 운 판문숙입니다. 그래서 종교시설, 종합병원, 운소시설, 판매시설, 문화시설, 관광숙박시설이 5천 이상이면 모두 다중이용건축물인데 그 규모가 1,000제곱미터 이상, 5천 미만이면 준다중이용건축물이고 이 여섯 가지 외 위관 장교 노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위관시설, 관광휴게시설, 장례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이러한 다섯 가지 용도로서 바다 면적합 천 이상이면 죄다? 준다중이용건축물인데 방금 보셨던 관광휴게시설은 준다중이용건축물에 해당되는 것이지 다중이용건축물과는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답을 1번으로. 예, 그래서 답을 1번으로 해놓습니다. 8번입니다. 건축법령상 준다중이용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 찾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 나오면 좀 갑갑할 수 있지만 한번 보십니다. 1번입니다. 종교시설로 사용하는 바다 면적합이 2,000제곱미터인 5층의 교회. 우리가 기억하시길 5천 이상이면 다중이용건축물이고 5천 미만이면 준다중이용건축물 1번 맞습니다. 2번입니다. 유락시설로 사용하는 바다 면적합이 1,000제곱미터인 5층의 단란 주점. 1,000 이상 유락시설은 준다중이용건축물입니다. 3번입니다. 관광숙박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바다 면적 3,000제곱미터인 11층의 관광호텔. 여기 관광호텔은 관광숙박시설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5천 미만이면
준다중이용건축입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교육연구시설로 사용하는 바다면적합 5,000제곱미터인 5층의 연구소, 교육연구시설, 위관 장교, 장교의 교자가 교육연구시설이거든요. 천 이상, 5천, 만 관계없이 모두 준다중이용건축물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판매시설로 바다면적합 800제곱미터인 2층의 일용품 판매점, 준다중이용품을 되기 위해서는 바다면적 1000 이상 돼야 되죠. 800이면 1000에 못 미치기 때문에 준다중이용품 자체가 아닐 겁니다. 예, 그래서 7번, 8번은 그냥 한번 확인하는 것으로. 예, 9번 찍히십니다. 9번 찍히십니다. 10번 안 합니다. 10번 나오면 안 하는데, 여기 10번과 관련되어서는 딱 하나만 확인해 놓습니다. 2번 찾으셨죠? 소유너비의 몸위치는, 소유너비 몸위치는 너비의 도로에 접하여 대지의 건축선이 정하여진 경우 그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면적은 대지 면적에서 제외한다. 맞다, 틀리다. 맞다, 틀리다. 10번이 2번입니다. 소유너비의 몸위치는 너비의 도로에 접하여 대지의 건축선이 정하여진 경우 그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면적은 대지 면적에서 제외한다. 2번 맞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건축법상 도로는 원칙적으로 도로의 폭이 4m 이상 돼야 되는데 현재 도로 폭이 2m인 경우 이 도로는 4m 도로로 확장해야 됩니다. 만약 소유너비 못 미치는 도로를 기준으로 양쪽에 대지가 존재한다면 공평부담 원칙에 따라 각각 1m를 도로 용지로 내줘야 되는데 이 발간선이 소유너비에 못 미치는 경우 미래 도로 확장하게 되었을 때 지정된 건축선이 되게 됩니다. 여기 건축선과 현재 도로 경계선 사이의 공간은 대지 면적에 계속 포함한다? 도로 예정지이다. 도로 예정지면 대지 면적에서 제외시킵니다. 이런 그림을 말로 표현해 놓은 것이 바로 2번입니다. 그래서 소유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에 접하여 이 말 보게 되면 건축선 지정과 관계된 사항으로 파악하시고 미래에 도로 확장되었을 때 대지와 도로 사이의 건축선인 빨간선과 현재 도로 경계선 사이의 공간은 도로 예정지이기 때문에 대지 면적에서 제외시키게 됩니다. 2번 취지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4번입니다. 대지의 도시군 계획설인 도로 공원 있는 경우 도시군 계획설이 포함되는 면적은 대지 면적에서 제외한다. 4번 맞다 틀리다. 도시군 계획설이란 말 이해되시겠습니까? 이 도시군 계획설은 개인 사유지겠습니까? 나라 땅이겠습니까? 나라 땅입니다. 그래서 대지의 도시군 계획설인 공원, 도로가 존재한다고 하면 얘는 나라 땅이기 때문에 건물 건축할 수 있는 대지 면적에서 제외시켜야 됩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 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만약 아파트 단지를 만들게 되면 이 아파트 단지 안에는 단지 내 도로가 있습니다. 이 단지 내 도로에 만약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도로교통법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래서 간혹 아파트 단지의 지하 주차장에 차를 이상하게 주식해가지고 사람들 출입 못하도록 방해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신문 방송에 나오긴 하지만 그분 교도소 갔다는 이야기는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파트 단지 내 존재하는 도로는 도시군 계획설인 도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여기 도로 공원에 있어서는 도시군 계획설이란 말이 붙어 있다고 하면 얘는 나라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그 나라 것인 도로 공원이 대지에 설정되게 된다고 하면 그 부분만큼은 건물 건축할 수 있는 대지 면적에서 제외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취지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좀 특이한 표현으로서 2번, 4번에 관한 부분만 한번 해주시면 될 겁니다. 11번입니다. 건축법상 대지 A의 건축선을 고려한 대지 면적 찾도록 되어 있는데 나는 풀 수 있죠. 한번 해보시면
예, 그냥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에서 빨리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잠깐 우리가 함께 봐주실 것으로서 이런 그림 문제가 시험에 나오게 되면 그림 문제가 시험에 나오게 되면 현재 도로 조건을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현재 도로폭은 3m이고 그리고 도로 한쪽은 철도 부지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만 대지가 존재하게 되면 여기 3m 도로를 폭 4m 도로를 확장하게 되었을 때 철도 부지 쪽으로 확장한다? 대지 쪽으로만 확장한다. 대지 쪽으로만 확장하게 되면 이 대지 면적 중에 1m를 도로용지에 포함시키게 되면 폭 4m 도로가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대지에 지정된 건축선과 현재 도로 경계선 사이의 공간은 대지 면적에 포함한다, 제외시킨다. 이 노란 부분은 제외한다, 포함시킨다, 제외시킵니다. 만약 이런 문제가 시험에 나오게 되면 사각형을 두 개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한 번에 해결하지 마시고 사각형 두 개 만들어 놓습니다. 어떤 분은 큰 사각형에 작은 사각형 빼버리겠다는 분도 계시는데 그거보다는 아예 사각형을 두 개 만들어 놓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세로는 14m이고 가로는 14m이고 세로가 20m 크기인데 작은 사각형의 길이가 4m이고 세로가 10m라고 하면 저 14m에서 7m 빼면 큰 사각형은 7에 20이 나옵니다. 그래서 큰 사각형의 크기는 140제곱미터 되고 세로 길이가 20m인데 작은 사각형의 세로 길이가 10m라고 하면 이 남아있는 길이는 10m일 것이고 작은 사각형의 가로 길이가 7m인데 얘가 14m에서 7을 빼면 7m인데 이 중에 1을 도로용지에 제공하게 되면 그 크기는 6이 됩니다. 6 곱하기 10 하면 60. 그래서 140에 60 더하게 되면 대지 면적은 200제곱미터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11번 문제 패턴은 올해 나올만 합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든 풀어보시도록 노력해 주셔야 될 겁니다. 하셔야 됩니다. 얘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12번 건축 면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는데 얘는 잠깐 얘를 먼저 보십니다. 교재 잠깐 확인하십니다. 건축법과 관련되어 222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222페이지입니다. 222페이지 보시면 222페이지 보시게 되면 제18절 면적 높이 층수 산정이라는 말 찾으셨죠. 1번 대지 면적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가시고 2번 건축 면적 찾았습니다. 건축 면적은 건축물 외벽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을 말한다. 그래서 외벽 중심선 나오면 건축 면적에 대한 기본 설명입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바닥 면적 산정 방법이란 말을 찾으셨는데 바닥 면적은 각 층의 벽 기둥 동그라미 놓습니다. 구획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한다. 다만 이 바닥 면적은 작년에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연속해 출제되는 것이 좀 힘들 겁니다. 다만 벽 기둥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부터 수평거리 1m 우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한다. 그래서 우리 주차장 방문하시게 되면 주유소 방문하시게 되면 지붕을 기둥 한 개, 두 개가 지탱하는 캐노비 구조가 있습니다. 그 캐노비 구조는 구획이 없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지붕 끝 부분부터 1m 우퇴하여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을 바닥 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건축물의 노대 바닥은 노대 동그라미 놓습니다. 난간 설치와 관계없이 발코니 또는 노대 전체 면적에서 노대 면적 가로에 놓습니다. 노대가 접해 있는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에
1.5m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 그래서 가장 긴 외벽부터 뺀까지 가로해 놓으시고 뺀 다시 하나 추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대라는 것을 아파트에 생활하시게 되면 매일 보실 겁니다. 이 노대는 노대 대자는 청와대라고 하는 건물 명칭 들어오셨다고 하면 건물 대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노는 참이슬이 예전에는 진로였거든요. 그래서 건축물 중에 이슬에 젖는 부분, 아침 이슬에 젖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노대라 하고 저 노대는 발코니 또는 베란다로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노대가 존재하게 되면 아파트의 평면을 살펴보게 되면 한쪽이 만약 복도식 아파트이고 한쪽이 발코니가 존재한다고 하면 이 발코니가 돌출되어 있는 길이, 그 길이가 만약 1.5m이고 이 발코니 앞에 있는 길이가 10m라고 하면 발코니 자체의 면적은 15제곱미터이지만 저 바닥 면적 규정에 따라 노대 등의 면적에서 가장 긴 외벽의 1.5m를 곱한 값을 뺀 면적만 바닥 면적에 산입하게 됩니다. 만약 돌출 길이가 1.5m밖에 안 되는 발코니라고 하면 얘는 바닥 면적에 산입되는 부분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집에 가셔가지고 발코니에 줄자 가지고 재워보시게 되면 돌출 길이가 1.5m밖에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서비스 면적에 분류하는 것이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해 뒀습니다. 예, 그리고 양가로 3번입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찾았습니다. 1번 층고가 1.5m 이하의 다락. 경사진 지붕 형태의 경우는 층고가 1.8m입니다. 우리 세종시 아파트 최꼭대기 층이 경사진 지붕 형태라고 하면 복층 구조로 되어 있는 것 보신 적 있습니까? 그게 여기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사진 지붕 형태의 경우 층고가 1.8m라고 하면 그 부분은 바닥 면적에 포함한다. 제외시킨다. 제외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외시키게 되면 옆면적에 포함되지 않고 옆면적에 포함되지 않다면 용적률 잡아먹는 면적이 아니기 때문에 최꼭대기층을 쉽게 분양하기 위해 이런 구조로 요즘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 보시게 되면 필로티에 동그라놓습니다. 저 필로티가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 공동택의 경우 필로티 구조의 부분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공동택을 지상층에 설치하는 공동택 동그라미 지상층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생활 폐기물 보관함 면적 5가지 가로 해놓으시고 이러한 부분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7번입니다. 현 매장 문화재 법에 따른 현지 보전, 이전 보전을 위해 매장 문화재 보 전시에 전용되는 부분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확인만 해놓습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십니다. 4번 연면적 찾았습니다. 연면적이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 면적 합계로 한다. 각 층의 바닥 면적 합, 각 층 동그라미 놓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부동산 중개하게 되었을 때 이 건물 통째로 중개 알선하게 되면 이 건물 크기를 확인 설명서에 기재해야 되거든요. 그때는 연면적이라 표현하고 만약 우리 학원만 거래 대상이 되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연면적이란 말 대신 바닥 면적 합계란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바닥 면적 합계는 연면적과 같다 다르다. 별개의 것이라는 것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앞에 각층이란 말 붙었을 때만 연면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단서 잠깐 보십니다. 다만 용적률 산정할 때 용적률 산정 가로 해놓습니다. 얘는 예외 조건입니다. 용적률 산정 시에 다음에 해당되는 면적은 연면적에서 제외한다. 연면적에서 제외한다. 가로 해놓습니다. 1. 지하층의 면적. 2.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쓰는 면적. 가로 속에 부속 용도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만약 주차장 주차 전용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 건물이 있다고 하면 그때는 부속 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용적률 산정 시에 연면적에 포함되고 우리의 학원 있는 건물에 지상층에
주차장이 만들어져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에서 제외시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물을 설치하는 비난안전구역은 용적률 산정 시에 연면적에서 제외한다. 4번은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아예 못 낼 겁니다. 그래서 1, 2, 3 세 가지만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5번 높이는 지표에서 건물 상단까지의 거리를 높이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7. 층고 차지였죠. 방의 바닥 구조체 윗면에서 위층 바닥 구조체 윗면까지의 높이를 층고로 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밟고 있는 6층 바닥 윗면에서 7층 올라가게 되면 발을 받게 되는 바닥 윗면이 있습니다. 윗면, 윗면과의 거리를 뭐라 한다? 층고라 표현하게 됩니다. 8번. 층수 산정과 관련되어 지하층은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그리고 2번.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축물에 있어서는 높이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층수를 산정한다. 그래서 우리 세종시에 전망탑이 있거든요. 전망탑에 가기 위한 통로는 층의 구분이 없습니다. 그러한 곳은 4m를 한 개 층으로 파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양가 3번입니다. 건축물 부분에 따라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가끔 회사 사업 같은 경우는 로비층이 층고가 지나치게 높은데 계단실이나 승강기 뒤에 가게 되면 한 부분이 두 개 층 이상으로 나뉜 경우가 있습니다. 전면에서는 한 개 층인데 후면에서 두 개 층이라고 하면 그 부분은 2층으로 파악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잠깐 확인하십니다. 우선 건축 면적과 관련되어 건축 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외벽, 외곽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을 건축 면적이라 합니다. 만약 대시에 만들어진 건물이 있다고 하면 이 건물을 길을 걸어가는 자가 옆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1층인지 10층인지 그것을 인식하게 되는데 그러한 개념은 연면적과 관련된 사항이고 이 건물을 하늘에서 내려다보게 되면 건물을 조망할 수 있을 겁니다. 하늘에 내려다보게 된다면 그땐 평면적인 개념으로 그것을 건축면적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만약 보통 대지에 건물 건축하게 되면 1층부터 9대1층까지 쭉 일직선 올라가지만 이 건물이 유별난 건물로서 돌출된 부분이 존재한다고 하면 하늘에서 조망하게 되었을 때 가장 끝에 있는 이 건물의 벽은 이 두 부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 두 부분에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이 있다면 그것을 외벽 중심선에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이라 하고 얘를 건축 면적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도화지 위에 물건 하나 올려놓고 그 물건의 외곽 윤곽선에 그려 본 적 있으시면 그것 입체적인 개념이 아니라 평면적인 개념이었죠. 그 평면적인 개념을 뭐라 한다? 건축 면적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여기 건축 면적과 관련된 예외 특례 규정이 있는데 얘는 제가 딱 두 가지, 아, 세 가지만 이야기 드릴 겁니다. 그 정도만 나중에 한번 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연면적입니다. 여기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에 바닥 면적 합계를 연면적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건물이 지하 1층, 지상 3계층으로 구성되었다면 1층 바다면, 지하 1층의 바닥 면적과 1층 바닥 면적, 2층 바닥 면적, 3층 바닥 면적 전부 더한 것을 연면적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연면적과 관련되어 특별히 용적률 계산할 때 용적률 산정 시에 연면적에서 제외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용적률 산정이라고 하는 예외 조건이 붙어있는 연면적에는 네 가지 부분이 빠지게 되는데 우리 시험에는 항상 세 가지만 시험에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가 지하층 그리고 두 번째가 지상 주차장으로 해당 건축물의 부속 용도인 때 그리고 세 번째가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 고층 건물에 설치하는 피난 안전 구역. 이러한 부분은 용적률 산정 시에 연면적에서 제외시키게 됩니다. 하나 정리하실 것이 있습니다. 만약 용적률 계산할 때 지하층을 연면적에서 제외시키면 그냥 연면적에는 지하층은 포함한다 빠진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냥 연면적에는 지하층은 포함되고 언제만 용적률 계산할 때만 연면적에서 제외시킨다라는 것 이해해놓습니다. 그래서 앞서 지워버린 그림이 있는데 만약 지하 1층과 지상 3층 그래서 총 4개 층의 각 층의 바닥 면적이 모두 50제곱미터라면 지하 1층, 지상 3층의 각 층의 바닥 면적이 모두 50제곱미터라고 하면 해당 건물의 연면적은 200이지만 용적률 산정 시의 연면적에는 150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하층은 용적률 계산할 때만 연면적에 제외되고 그냥 연면적에는 포함된다라는 것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상층의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물의 부속용도, 피난안전구역 이러한 것들은 건물 이용하기 위해 당연히 차 들어갈 수 있는 주차장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화재 발생 시에 사람들이 대피할 수 있는 공간 필요하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 건축할 때 당연히 들어가는 부분이라 해서 용적률 산정 시에 연면적에서 제외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얘를 잠깐 확인해 주시는데 연면적을 구성한 단위는 바닥 면적입니다. 이 바닥 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벽, 기둥, 구획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을 바닥 면적이라 합니다. 외벽 중심선이라는 말 보게 되면 그때는 건축 면적이고 그냥 벽, 기둥 중심선이라는 말 보게 되면 그때는 바닥 면적인데 이 바닥 면적도 연 면적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입체적인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각 층이란 말을 함께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앉아있는 6층의 가장 끝에 있는 벽, 기둥,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 면적이 있다면 그것을 바닥 면적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이런 바닥 면적과 관련되어서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일부는 포함시키고 일부를 제외하는 공제에 관한 사항과 바닥 면적에서 아예 배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은 이 공제는 노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 노대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발코니, 베란다를 노대라 표현하는데 이 노대가 존재한다면 노대가 차지하고 있는 전체 면적에서 노대가 접해 있는 가장 긴 외벽에 1.5m를 곱한 값을 뺀 면적만 바닥 면적에 산입하고 구획이 곤란한 건축물 우리가 바닥 면적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각 층의 벽 4개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차장 주유소 방문하시게 되면 지붕을 기둥 하나 두 개가 지탱하는 구조가 있습니다. 만약 그런 구조라고 하면 기둥 4개가 아니기 때문에 구획이 불가능한 건축물이고 만약 그런 경우에는 지붕 끝 부분으로부터 1m 후퇴에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만 바닥 면적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우리 지금까지 공부하시면서 사람이 개인이 도로를 점용해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시군 구청장에게 도로 점용 허가 받아야 된다. 이해는 되시겠습니까? 내가 도로를 점거하기 위해서는 도로 점용 허가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도로에 만들어져 있는 버스 정류장이나 택시 정류장이 있다고 하면 이 버스 정류장은 지붕을 벽 하나 또는 두 개가 지탱하는 구조이거든요. 만약 이런 구조라고 하면 구획 가능한 형태이다, 구획 불가능하다. 다시 버스 정류장을 벽 두 개가 지탱하고 있는 형태라고 하면 얘는 건축물이다 아니다. 건축물입니다.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한 공작물 중에 지붕과 기둥 또는 벽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건축물이라 표현합니다.
지붕 있고 지붕만 있으면 다 뭐다? 건축입니다. 그래서 우리 등산하다 보면 팔각정이라는 게 있다면 그 팔각정도 건축물에 해당하게 됩니다. 얘도 건축물이다 아니다.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주유소에 있는 그 캐노비 구조의 경우에도 건축물에 해당됩니다. 다만 이 벽이 4개가 존재한다고 하면 그 4개 벽에 가운데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이 이 건축물의 바닥 면적이 되겠지만 벽이 달랑 2개밖에 안 된다고 하면 면적 계산하기 곤란하거든요. 만약 그런 경우라면 지붕 끝부분부터 각각 1m 우태에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을 바닥 면적으로 계산하는데 이 버스 정류장 구조가 가로 길이는 10m인데 세로 길이가 만약 2m라고 하면 지붕 끝부분부터 각각 1m 우퇴하면 0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형태라고 하면 실물상 존재하지만 법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버스 정류장 만들게 된다고 하면 항상 가로 길이는 10m, 20m이지만 세로 길이는 2m 이내입니다. 그렇게 만들게 되면 따로 도로 조명 허가 없이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배제에 관한 사항으로 딱 세 가지만 구분해 놓습니다. 첫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은 필로티입니다. 여기 필로티는 건물 한 층이 벽 없이 기둥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부분을 필로티라 표현하는데 최근 아파트 만들게 되면 1층을 다 필로티 구조로 만드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공동택에 설치한 필로티는 바닥 면적에 포함한다 제외시킨다. 제외시킵니다. 그래서 공동택 필로티를 주민 휴식 공간으로 또는 손님들 방문했을 때 뭐 게스트하우스로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형태라면 모두 바닥 면적에서 제외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동택 아닌 건축물, 그래서 오피텔, 단독택에 해당되는 다가구택이 1층을 필로티 구조로 하면 그 부분을 주차장이나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바닥 면적에서 제외시킵니다. 만약 공동택에는 이 주차 통행로 외 주민 휴식 공간을 사용하더라도 바닥 면적에서 제외시키지만 공동택 아닌 건축물의 경우는 주차 통행에 전용하는 데만 바닥 면적에서 제외시킨다라는 것 확인하시고 덕분에 최근 만들어진 아파트는 1층이 다 어떤 형태이다? 필로티 형태입니다. 살고 계신 아파트 다 필로티 형태지 않으십니까?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공동주택으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놀이터, 조경시설, 생활폐기물 보관한 면적은 모두 바닥 면적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옥상에 설치한 옥상 구조물로서 다락의 층고가 1.5m, 경사진 지붕 형태라고 하면 1.8m 이하라고 하면 바닥 면적에서 제외시키는데 최근 아파트에는 채꼭대기 층이 워낙 덥기 때문에 분양이 잘 안 됩니다. 분양 잘 되게 하기 위해 복층 구조를 만들게 되는데 경사진 지붕 형태라고 하면 층고가 1.8m이기 때문에 사람 어느 정도 서서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 복층 구조를 만들어 놓게 되면 분양 잘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동택 아파트를 보통 경사진 지붕 형태로 만드는데 그러한 것은 옥상 구조물과 관련된 특별 규정으로 이해해놓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 약속하실 게 있습니다. 우리가 바닥 면적과 건축 면적에 대한 예를 각각 살펴보는데 이 두 가지 동시에 정리하게 되면 나중에 혼란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헷갈려서 문제 틀리기 때문에 무조건 바닥 면적과 관련된 사항만 정리해 놓으시고 이 바닥 면적에 못 본 것은 건축 면적에 대한 특별 규정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만약 시험에 노대 이야기 나오면 저 노대는 건축 면적과 관계된 사항이다. 바닥 면적에 관한 사항이다. 바닥 면적. 그리고 필로티 이야기 나오면 바닥 면적입니다. 공동택 지상층에 설치하는 기계층이 있다고 하면 바닥 면적과 관계된 사항입니다. 이게 확실하게 구분되시게 되면 제가 이야기 드릴 게 있습니다. 여기 건축 면적과 관련되어 예외 딱 세 개 보자 이야기 드렸는데 저 세 개 중에 첫 번째는 높이 1m 이하 부분은 건축 면적에서 제외시킵니다. 나는 살아오면서 5층짜리 주공 아파트 본 적 있다 없다. 한 분만 있으시죠? 그럼 같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천짜리 중아파트 보게 되면 한 동이 여러 동 만들어지게 되었을 한 동이 만들어지게 되었을 때 예전에 쓰레기 분리소 가기 전에는 현관 있는 반대쪽에 쓰레기 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건축 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외벽 중심선으로 쌓인 수평 투영 면적인데 저 쓰레기 통도 하늘에서 조망하게 되면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도 원칙적으로 건축 면적에 포함돼야 되는데 이 쓰레기통의 높이가 얼마? 1m여라고 하면 경미한 사소한 것으로 취급하고 그 부분은 건축 면적에서 제외시킵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봐주십시오. 이 건물 전체 높이가 뭐 20m, 30m인데 이 뒤에 별도 부가적 용도로서 높이 1m짜리 사소한 경미한 구조물이 있다고 하면 이 구조물은 건축면적에 표시되더라도 높이가 1m라고 하면 건축면적에서 제외시킨다. 그렇게 파악해 주십니다. 하긴 저도 세종시 와가지고 1m짜리 구조물을 못 봐가지고 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모든 건축물에, 생활 폐기물 보관함 면적은 건축 면적에서 제외시킵니다. 대신 우리 생활 폐기물 보관함 면적으로서 받으면 제외되는 것은 공동택 지상층에 설치한 생활 폐기물 보관함 면적은 바닥 면적에서 제외시킵니다. 바닥 면적이 제외되는 것은 공동택과 관련되어서만 인정되고 근데 우리가 사람이 살게 되면 항상 쓰레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 쓰레기 처리하기 위한 공간은 모든 건물에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저 생활 폐기물 보관함 면적에 대해서는 건축 면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구분해놓습니다. 그러면 아파트에 설치한 생활 폐기물 보관함 면적은 바닥 면적도 배제하고 어디에도 배제한다? 건축 면적에도. 반면 오피스텔에 만들어져 있는 생활 폐기물 보관함 면적은 건축 면적에서는 제외되지만 바닥 면적에는 포함되는 겁니다. 생활 폐기물 보관함 면적을 한번 봐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가끔 건물 이용하다 보면 대형 건축물은 지상층에서 2층, 3층을 직접 연결하게 되는 연결 통로를 만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경사 통로가 있다고 하면 얘는 하늘에서 조망하게 되면 건축 면적에 표시될 수 있지만 저 경사 통로는 건물 이용하기 위한 당연히 만들어야 되는 부분으로서 건축 면적에서는 제외시킵니다. 나중에 제가 귀에 닿으면 이 세 가지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딱 세 가지만 기억합니다. 높이 1m 이하는 건축 면적에서 제외시킨다. 그리고 모든 건축물의 생활 폐기물 보관함 면적은 건축 면적에서 제외시킨다. 경사 통로, 지하 통로 등이 있다고 하면 얘는 건축 면적에서 제외시킨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것은 작년에 바다 면적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 낼 게 있다면 이쪽입니다. 이 세 가지만 나중에 다시 한번 봐놓습니다. 그리고 쉴 때 되었기 때문에 쉬었다 하십니다.